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제조 생산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바이오벤처프라자가 오늘 신도청 인근 바이오산업단지에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역 전략 사업으로 300억 원이 투입된 경북 바이오벤처프라자가 SK 백신 공장이 있는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능성 식품 제조에 필요한 40 종류의 연구 장비와 음료 제조 공장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해줄 품질 검사 시설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SK가 의료 분야에 대한 바이오라면 저희들은 일반 식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 위주로 이 지역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벤처프라자는 이미 30개 기업이 입주한 바이오산업연구원의 분원 형태로 운영됩니다. 연구원 측은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개발에 필요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게 된 만큼 지역의 식품 벤처들에게 필요한 다품종 OEM 위탁 생산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산업단지 내에 이제 분양률이 이제 90%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산업 용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한 20만 평 규모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확장을 해서. 첨단 백신 공장에 이어서 기능성 바이오 식품 연구 시설까지 들어서면서 경북 북부 바이오 산업의 청사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